안녕하세요. 호미숙 여행 작가입니다. 영상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때 전국 자전거 여행을 할 때 서울에서 출발해서 춘천까지 다녀오는 코스는 왕복 코스보다는 편도로 다녀오곤 했어요. 북한강은 강원도와 경기도에 흐르면서 한강 권역의 한강수계에 속하며 한강의 제일 지류입니다. 북한강 자전거길 자전거 코스는 양수철교 아래 남양주에 속한 북한강이 흐르는 북한강 자전거계 시작점인 밝은 광장입니다. 남양주물 의정원은 산책하기 좋고 걷기 좋은 길로 코로나 이전에는 여름에는 꽃향귀비가 만개하고 가을에는 황화코스모스가 붉은 꽃을 피웁니다. 현재 남양주 물의 정원에는 꽃향귀비 꽃을 볼 수 있긴 하지만 이전처럼 일부러 조성한 양귀비 꽃밭이 아니라 이전에 꽃씨가 떨어져 피운 정도만 볼 수 있습니다. 남양주를 지나 대성리 쪽으로 향하는 길은 자전거 도로가 자동차 도로와 분리되어 있고 특히 벚나무 아래 숲길을 달리는 코스라서 자전거 라이딩 코스로 최고입니다. 날씨가 맑아 창밖 풍경은 싱그러운 초록빛의 산 능선이 병풍처럼 쳐있고 멀리 청평댐이 있어 청평 유원지가 일대의 수상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어요. 가평군 자라섬 입구에서 식사 후 자라섬 남도꽃정원에서 자라섬 꽃페스타 자라섬 꽃축제를 둘러보고 춘천으로 향합니다. 춘천을 진입해서 달리다 보면 강촌을 지나 다시 오른쪽에 북한강 물길을 따라 달리면 의암호를 따라 신매대교를 향합니다. 춘천 랜드마크인 소양강 스카이워크가 있는 곳에 소양강 처녀상이 있는데요. 많은 자전거 탄 사람들이 이곳을 꼭 들르는 목적지처럼 이용합니다. 시간이 좀 더 넉넉하다면 소양강 스카이워크에서 의암호 춘천호가 있는 자전거길 따라 달리면 춘천 공지천에 다다릅니다. 춘천호 중에 하나인 의암호는 강원 춘천시 서쪽을 둘러싼 인공호입니다. 국도변에 위치해서 춘천 호반의 도시 드라이브 코스로 아름다운 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거나 북한 강변 가볼 만한 곳을 찾는다면 영상 아래 상세 보기를 클릭하세요.